좋다고. 내가 서울대 간다는데 내가 무슨 왜 뭐야 내가? 서울대 안 돼. 막 이래? 아 그러니까 초치지 말라고. 내비 두라고. 그러니까 언니의 그 확실하고 나는 또 경험이 있고 이런 거는 되게 고맙고 좋은데 그냥 아까 나는 사실 그래서 부담스러웠어. 솔직한 마음이네. 그럴 수 있죠. 엄마는 애가 힘들까 봐 그게 걱정이 되시는 거. 어머나 눈빛 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을 시작해서 예중을 다니다가 어? 예중을 다녔어요? 이야 어머 건우가 그린 거야? 와 네 짱구 무슨 소리 그린다. 목표는 무조건 홍대를 가고 싶고요. 아, 뭐 꿈이죠 뭐든. 다들 미술로 이제 대학을 준비한다 하면은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 생각을 하는데 공부를 못하면은 아예 갈 수가 없거든요. 요즘 이렇다면서요? 요새 그렇죠. 거의 뭐 저게 맞는 방향이죠. 이걸 올리지 못하면은 제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여서 아이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뭐든 다 할 것 같아요. 무조건. 절실함이 느껴지네. 아이고 정승재 선생님, 조정식 선생님 도와주세요. 티처스. 아, 귀여워. 아, 본인이 유명해. 네. 자, 예체능 입시를 준비한 학생은 저희가 또 처음입니다. 네. 건우가 네. 지금 일반고에서 예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원래 예중을 다녔죠? 네. 여기가 엄청 가기가 치열하지 않습니까? 진짜 치열. 최고죠. 거기가 일단 예중, 예고, 뭐 예대 이렇게 네. 진학하는 친구들은 대입을 세 번 치른다고들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맞아요. 들어가기가 사실 예중부터 너무 치열하고 힘들었는데 건우는 이제 예중 준비할 때 지금 소위 10 to 10 공부 네네. 막 하잖아요. 그거를 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타임 한 타임이 4시간인데 그걸 세 타임을 하거든요. 주말이나 이제 방학 때. 12시간을 한 거죠. 예, 네, 근데 거기 학과도 이제 포함이니까 그거를 저희 큰 이모가 같이 좀 도와주고 해서. 우리 역시 큰 이모. 이모가 서울대 출신이시기도 하고 이제 현재는 노량진에서 임용고시 강사. 어머나 임용고시. 엄청난 티처로 또 나오셨네. 네. 아니 어느 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모 제가 예중을 가야겠는데 공부가 너무 딸려요. 이모가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조카가 하겠다는데 당연히. 제가 학원 끝나고 오면 10시 반 이 정도 되면 그때부터 12시 반 1시까지. 초등학생인데 네. 이모님도 10시부터 1시까지? 근데 그렇게 언니가 해야 된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언니가 이제 자꾸 하는데 저는 이제 아이가 아직 5학년, 6학년이니까 자야 되는데 저는 빨리 자야 된다고 그러고 언니는 엄만 자라고 그러고 이모는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고 저는 그냥 얘가 12시간 하는 게 너무 일이야. 바뀌었다. 아니 그저 일단 예중하고 예고 내신 수준이 거의 뭐 강남 8학군 수준이라고 그래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고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뭐 이렇게 영어 한정적으로 얘기하면 그 내신 시험 수준과 범위가 딱 진짜 강남 8학군 정도. 이게 모의고사로는 영어 1등급 받는 애들 수두룩백. 네. 이야. 그 안에서 이제 변별력을 주려면 내신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 잠시만요. 또 뭐 있어? 이것도 네가 그린 거야? 그렇지. 볼펜으로 그린 거야? 볼펜? 볼펜으로? 네. 와. 볼펜 하나로? 볼펜 하나로? 뭐라고? 정말? 저거? 볼펜으로? 전시회 수준이 되게 높네요. 그러네. 아, 너무 높다. 이거 내가 그린 거긴 한데. 이거? 어, 진짜로? 이거 어떻게 그림? 진짜 잘한다. 뭘 그린 거야? 그냥 나 내가 원하는 목표를 잡으려는 그런. 어떤 목표를 잡고 싶었어? 그냥 대학? 대학교? 홍대? 갈망하는구나. 홍대 갈망. 갈망하지 대학. 대학 나와야지. 아 이건 좀 아이러니하다. 예전에 그림 잘 그리는 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는 이제 성적이 1차여서 네.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성적이 안 되면 못 들어간다. 맞아. 상위권 대학일수록 성적을 더 강조해가지고 요새는 차라리 미술학원보다는 보습학원으로 많이 가는 추세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해야 돼. 두 개를 다 하려니까 맞아. 몸은 하나인데 너무 힘든 거야. 얼마나 힘들까 진짜. 왜 이렇게 막 너무 좀 이게 참 이상해서. 상위권 최대 막 그 스카이라 그러잖아요. 맞아, 거기랑 뭐 한양대 이런 데는 수학도 수학을 필수로 최대인데 네. 수학을요? 최대가 왜 수학을 해야 돼? 사실 저는 입시를 준비하는 예체능 학생들한테도
공부를 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뭐 각 과목별로 요구하는 영역들이 연결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학업적으로. 두 번째로는 아이고 좀 잔인한 현실이 전공대로 못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이제 법학 전공했지만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예체능하는 학생들은 그쪽만 시켜놔놓으면 나중에 여기서 이걸로 먹고 살 수 없을 때 답이 안 나와요. 대안이 공부도 좀 어느 정도 시켜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엘리트 운동 선수들은 좀 학업 공부를 좀 덜 시키는데 오히려 미국같이 프로 스포츠들 막 되게 강한 곳은 학업 다 시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 방식인가요? 은퇴하고 막 변호사 하시는 분들도 하더라고요. 박사 학위는 회계사도 있고 막 일본 축구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회계사 출신도 있고 하니까. 그러겠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네. 이모님 같이 오셨네요. 엄마가 두 명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 컨설팅 가셨구나. 아유 어머님이신가 봐요? 아 네. 아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또 이모예요. 그러니까 다들 궁금하실 것 같으니 할 얘기들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지금 오늘 건우하고 제가 만나서 테스트해보고 한 결과로는 일단은 좀 기본적으로 그림에 대한 어떤 아까도 좀 건우랑도 얘기했지만 건우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네요. 엄청 잘 그리고. 미대 컨설팅에서 저 정도면 그림 진짜 잘하는가 보다. 아, 저 정도 진짜 잘하는 거 봐, 너 뭐죠? 어디 학교 가고 싶어? 저는 홍익대. 홍익대 학교. 근데 홍익대 학교 이게 지금 최고 학교이긴 하지만 지금 성적을 봤을 때는 못 가죠. 못 가죠. 전혀 못 가요. 전혀 힘들고. 성적으로는? 전혀 힘들고. 어, 왜? 생활 기록도 좀 봤어요, 제가. 너무 공부를 안 했더라고요. 수학은 7등급. 아, 근데 너무 힘들다. 공부까지 잘해야 돼. 홍대나 뭐 이런 상위권 대학을 진행한다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영어 과목은 거의 영어는 다 맞는다고 봐요. 세상에. 네, 영어 1은 뭐 많이 깔고 들어가요. 특히나 이제 홍대 같은 데는 구경, 수, 탐 네 과목 중에서 이제 선택의 세 과목을 봐야 되고 이런 거니까 영어 등급이 되게 잘 나와야죠. 아... 특히 국어, 영어, 수학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 수학이 중요해요? 네, 수학도 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아직 고1이잖아요. 너무 한 가지만 생각하면 굉장히 좁게 학교를 정할 수밖에 없고 전형도 정말 작게 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해야죠. 무기를 갖춰놓는 거지 뭐. 그리고 지금은 좀 균형을 잡아야 될 때이긴 하지만 공부에 대한 비중을 좀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좀 그림을 봤는데 그림이 정말 아까울 정도야. 어머. 너무 잘하니까. 오. 야, 그럼 극찬이다. 그러니까. 진짜. 그림이 정말 아까울 정도야. 저는 그냥. 그 그림, 아까운 그림을. 아까운 그림 그냥 묵힐 거야? 야, 그림이 아깝다는 부원장님 말씀이 나는 너무 힘이. 최고다, 최고. 최고지, 정말. 아, 근데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저 컨설팅 하시는 분이 봤을 때는 홍대가 아니라 서울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욕심 내보자는 거지. 그림 실력으로 봤을 때는. 아, 참 진짜. 그림이 약... 아... 나 이런 말에 처음 들어보긴 해. 칭찬을 들어보긴 했는데. 그림이 아깝다. 이런 소리 하셨잖아. 너 그 얘기 듣고 느끼는 게 뭐 없어?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치? 그거 야... 느꼈지. 이모는 그 소리를 딱 건우는 그림이 아까워요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웃었잖아. 엄마는 어머님은 아무 말씀 없으시고. 누가 엄마야? 이모는 이제 목표가 생겼어. 아... 목표가 S대, 서울대. 아... No. 아니 목표는 할 수 있잖아. 아, 목표. 목표는 건우가 홍대라고 했는데. 아니 서울대를 하다가 안 되면 홍대를 갈 수 있지만 홍대를 못 가면 서울대는 못 가는 거야. 아 이모. 아 엄마가 홍대를 보내겠다는데 이모가 왜? 발언권이 더 세. 아 힘들다 힘들어. 아우 뭘 한숨을 쉬십니까? 어? 어우, 기분 좋게 하고서 한숨을 쉬시면 아니 되옵니다, 건어머니. 아니, 집도 같이 와요? 이모 집 안 가요? 왜 이모 집이요? 이모 집이 이모가. 몰라, 나는 조금. 이 표정이 안 보이십니까? 아우, 이날은 아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 예. 네네. 그렇게 기분이 좋아? 어. 안 좋아?
아니 그냥 나는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부담스러워졌어. 나. 크게 놓고 가다가 안 돼서 줄이는 건 가능해. 아 꿈을 크게 가라. 근데 거. 내가 내 그릇이 여긴가 봐서 이렇게 갔어. 근데 어느 정도 가보고 나니까 어 여기는 금방 갈 수 있는데 더 넓혀. 이거는 힘들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치는 향상될 수는 있겠지만 재능이란 것도 있잖아. 공부는 재능이 특별히 없습니다, 선생님. 공부도 재능의 상위 0. 몇 프로 이하가 아니면 공부는 재능이 아니야.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라니까? 난 좋다고. 내가 서울대 간다는데 내가 무슨 왜 뭐야 내가? 서울대 안 돼. 막 이래? 아 그러니까 초치지 말라고. 내비두라고. 여기 둘이 얘기해서 서로 얘기를 해서 둘이 얘기니까 아니 이제 크리보가 둘이 얘기를 아니 왜 둘이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언니의 그 확실하고 나는 또 경험이 있고 이런 거는 되게 고맙고 좋은데 야 아까 나는 사실 그래서 부담스러웠어. 솔직한 그게, 마음이네. 그럴 수 있죠. 엄마는 애가 힘들까 봐 그게 걱정이 되시는 그렇게 하면 되잖아. 목표는 평상시에 홍대보다 홍대 딱 안정권에서 2등급으로 하고 서울대 딱 해보고 아 그러니까 해보자고 이제 과학으로 한 거잖아. 그치 그럼 불가능 수학은 거의 그림 불가능한 과목이니까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해나가자고. 내 말은 그거잖아. 차근차근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왜 처음부터 안 해. 차근차근 오케이 오케이. 어머님은 굉장히 얼굴이 복잡한 아니 근데 어떻게 엄마가 지고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근데 사사건건 교육관으로 충돌을 좀 하시겠네 보니까. 그죠. 그죠. 근데 저는 네. 그냥 뭐 아까 보셨듯이 그냥 입을 좀 다물고. 저는 그래요. 이게 공부는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애가 막 힘들어 공부하다가 엄마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건데 왜 아이의 습관을 그렇게 만들어주면 그 아이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것도 막는 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확실한 건 이제 서울대로 가려면 수학을 해야 되는 거고 홍대 쪽으로 갈 거면 수학을 포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건우의 생각인데. 그렇지. 어떻게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일단 수학은 차근차근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요. 이모한테 넘어갔네. 너무 말 잘하셔가지고 설득이 돼버렸어. 아, 안 받은 안 받은다고 협박도 하니까. 이모님. 뭐야 이모님. 그럼요. 뭐야 왜 상을 갖고 왜 상을 갖고 와. 여기서 뭐야. 어머. 아 되게 좀 들어갔어요. 이거 이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그거야? 어디까지 할 건데 오늘?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니까요. 아, 진짜. 근데 그 시험 기간에 이모랑 같이 공부해요 원래? 원래 제가 국어랑 영어를 학원에서 하고 사회랑 한국사를 이모랑 했는데 사회랑 한국사가 점수가 좀 더 올랐어. 이모랑에서 올랐네? 네, 한 등급 정도 올라가고. 이야. 그러면 또 믿음이 있겠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 엄마도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게. 한 등급이 올라버리니까. 그러네. 아니 근데 보면은 이모가 공부를 가르치시니까 그러면은 학교 자연스럽게 학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상 같은 것도 빠삭하실 것 같아. 언제 중간고사 보고. 건우 이건우 옆에 학부모 이름이 언니가 써놓고. 오 마이 갓. 엄마 이름이었고. 그래서 제가 저에게 조그맣게 그 밑에 쓰고 언니가 조그맣게 또 선생님들을 저한테 소개시켜. 아니 원래 거기 쓰거든요. 긴급 상황 있어. 맞아요. 아, 제가 저한테 연락하시라고 그랬어요. 아, 그리고 학교 리도 스쿨이라고 보는 게 있거든요. 뭐 가정통신 제가 있어요. 다 봐요. 아 그쪽으로 가요? 제가 다 보고 제가 로그아웃 왜냐하면 수익평가도 올라오고 로그아웃 되셨대. 엄만 로그아웃 되고 이모가 로그인 되고 미술 쪽에 맞게 수행평가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 그 관리를 하시는구나. 아니 왜냐하면 세트 같은 것들을 이모님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수능을 봐가지고 대학을 가기는 지금부터 해도 전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이랑 학종 이런 쪽으로 해서 그거를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지만 세트기나 이런 것도 신경 쓰시는구나. 그래서 이모님. 그거를 제가 아유 든든하겠네요. 선생님 맞네 진짜 그 유명한 수행님이네. 수행님 수행님 좋습니다. 아들입니까? 어디까지 할 건데 오늘? 오늘 그 두 지문 하지 않을까? 일단 하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헤드폰을 다 찾아보는구나. 진짜. 성적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착각이
아, 난 영 단어만 알면 뭔가 해결이 될 거야. 그렇게 제가 계속 단어만 외우고 있는 거거든요. 아닐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제가 지금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모르는 단어 있니? 아니요. 이거 무슨 뜻이야? 난다? 해석해봐. 그래. 시간은 화살같이 난다? 좋아. 과일은 사과같이 난다? 네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그지? 네, 이게 문제라고. 이게 이제 뭐 문장의 모양이 똑같으니까 맞아. 자기 익숙한 구조대로 그냥 가버리는 그러네. 거예요. 근데 건우야, 내 정말 그냥 너무 딱딱한 얘기지. 문법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런 얘기 들어봐서 한 문장에 동사는 몇 개 있어야 되지? 한 개. 한 문장에 동사를 한 개라는 거 알지, 그지? 첫 번째 문장에서 동사가 뭐였니? 플라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해석이 예쁘게 됐었잖아, 그렇지? 느낌이 와? 두 번째 문장에서 동사가 뭔 것 같아? 라이크. 그래, 다시 해석해 볼래? 이거 뭘 것 같아? 과일. 마음대로 만들어내 말. 과일파리. 응, 좋아. 그리고 해석해 봐. 그러니까 해봐. 사과를 좋아한다. 그래, 되잖아. 정확하게 이게 초파리야, 초파리. 포도. 네,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초파리. 맞아요. 초파리 물어본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지금 영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안 되는 영역이에요. 단어를 아는데 해석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는 문장의 구조를 못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안 하면서 단어만 계속 외운다. 그러니까. 뭐가 될 리가 없죠. 문장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 네, 구조를 파악해야 돼요. 정확하게는 안 되면 동사 찾는 연습부터 정말로 제대로 좀 해야 돼요. 자, 이제 지금 상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저 성적표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왜? 아유, 지금 이모님 지금 수학을 고민하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랑 국어. 영어에 몰빵해야 돼? 영어 국어 해야 되겠다. 영어 국어 해야 돼? 네, 네, 네. 영어 되게 안 좋은가 보다. 어후? 어느 정도예요? 몇 점인데요? 지금 영어가 내신이 60점 만점에 지필이 24점. 모의고사가 저는 고1 모의고사 7등급을 처음 봤거든요. 7등급이구나. 이게 정말 냉정하게 계속 수학을 고민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영어부터 급선무.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아니 모의고사가 30점대면 저는 솔직히 그 생각이 들어요. 얘가 영 단어를 읽을 수는 있을까? 아, 그 정도예요? 정말? 아니 네. 근데 진짜 그럴 수 읽을 수 있을까? 아니 지금 이게 모의고사 성적표 나오잖아요. 정답률이 평균적으로 80%대 정도 나오는 문제들도 틀리거든요. 되게 저 밑에서부터 안 돼 있는 게 많을 것 같은 느낌. 그래요? 네. 아예... 중학교 수준에서부터. 영어가 너무 급하네요. 이 정도면 중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네. 다 외웠어? 좀 애매한데. 아, 테스트 시험 출제하는 거예요? 아유, 힘들어, 우리 건우는. 지금 힘들어, 아이고. 와, 망했네. 아이, 어떡하지? 좋아. 세 개밖에 못 썼어. 근데 세 개도 맞는 모르겠네. 아이고. 이모가 노는 사람이요?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이모가 여기 와서 계속 너를 챙기고 하는 건 뭐야? 잘 됐지. 네, 그치. 네 인생을 좀 2년만 네가 나 죽었어 하고 하면 60년이 편하다고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그렇지. 너는 맨날 말로는 그렇지라고 얘기를 했으면 행동도 따라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러면 하기 싫어. 나도 사람이야. 해준다고 할 때 제대로 가자고 제발 좀. 와, 이모 정말. 무섭다. 되게 스파르타다. 근데 저는 이모 대단하시라고 생각해요. 일하면서 엄마도 저렇게 못해. 아, 정말 맞아요. 힘들어. 엄마도 못해. 이건 대단한 일이야. 근데 제가 지금 갑자기 좀 드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그 학습 주도권을요 건우한테 주셔야 돼요. 이모님이 그렇게 컨설팅하고 잡으시면 안 돼요. 저희가 여기서 지금 솔루션을 여러 번 진행을 해봤잖아요. 보통 학생에게
주도권이 안 주어지면 무조건 뭔가 문제가 생겨요. 학습에서 크게 문제가 생겨요. 맞아요. 이 부분은 좀 이모님이 고집을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모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랑 24시간 같이 있고 너랑 같은 집에서 살지를 그치. 않기 때문에 이모랑 이모가 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엄마랑 같이 얘기하다가 그게 느슨해지는 거 나 이 꼬라지를 나는 못 보겠어. 아. 답답해 죽을 것 같아 나는. 엄마랑 같이 가면 나는 정말 못할 것 같은 생각이야. 아이고. 엄마 울고 있어. 왜? 무슨 얘기를 했어? 공부 얘기. 세상에. 모른 척 하시고. 알았어. 근데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진짜로. 의지가 있네. 같이 제시도 해주고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사실은 진짜 좀 그게 미안하다. 엄마. 열심히 안 했어. 아니 좀 겁났던 것 같아. 건우한테 뭐를 하자 라고 하는 게 좀 사실은 내가 많이 겁이 났었어. 또 엄마 탓이 느껴지는 거지. 어머 우리 아들 울어. 어머나. 엄마. 어머. 아 세 분 다 우시네. 아 근데 진짜 어머. 무슨 일이 이. 그냥 엄마는. 왜 그랬지? 아직도 중학교 때 막 네가 막 힘들어하던 그렇게 엄마가 막 최근에서 아마 할까 봐 그게 너무. 중학교 때. 아 그땐 진짜 삶에 뭔가 재미가 없었어. 재미가 없다기보단 내가 왜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은데. 어머나.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때는 그냥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 아 그래서 베란다에 올라 갔었는데. 어머. 진짜. 베란다까지 올라갔다. 얘 중에서 뭔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무슨. 어머나. 어렵게 들어갔고. 건우가 정말 열심히 했었고 중간고사를 굉장히 못 봤어요. 사실은 두 번째 기말고사는 얼마나 더 부담이 됐을 건데 기말고사 첫날인데 문자로 나 뛰어내리고 싶어라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왔더니 여기 서서 울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아이고 어머나 웬일이야. 근데 제가 그냥 안아주고 근데 이제 자기는 학교를 못 가겠대요. 압박감이 심했구나. 그땐 진짜 그냥 너무 막막했어요. 하루 종일 하고 늦게 와서 밤에 하고 그리고 밤 늦게 자는데 근데 이제 뭔가 성적은 계속 똑같고 그래서 너무 뭔가 막막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근데 네. 아니 저렇게 미술 잘하는 애가 공부 때문에 노력한 만큼 안 나오니까 열심히 잠을 설치면 아. 했는데도 이게 야씨 아, 야 진짜 야, 이건 너무 잘못됐어.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는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좀 아니야. 저도 진짜 이건 좀 아닌 것 그래 같아요. 그래 보였는데 엄마가 그 방법을 제시해 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우려하는 게 늘 있어서 엄마가 너한테 막 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못하네. 그럼요. 제일 소중한 아들인데 뭐가 중요해요. 아유. 너의 공부와 학습과 이런 거에 관여하는 게 나한테는 제일 힘든 일이었어. 사실은 이모처럼 내가 못해서 별로 안 나쁜 엄마인가?
능력이 떨어지나? 너한테 필요 없는 엄마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자책하게 돼요. 엄마 입장에서는 다 내 탓 같고. 아이고. 아이고. 저는 그 이모님을 조금 초반에는 좀 오해 아닌 오해를 한 게 왜 이렇게 엄마가 계신데 왜 큰 이모가 이렇게 나서서 하시지 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너무 이모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죠. 마음이 많이 쓰이셨을 것 같아요. 아 그때 이 친구가 전화를 해서 건우가 이모 내가 미대를 가야겠는데 공부를 좀 하고 싶다. 너무 못해서 나는 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얘가 또 꿈이 미술인데 공부 때문에 이게 막혀서 못 가면 또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떡하나 막 이런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대학을 공부를 조금 제가 심하게 해서라도 해서 대학을 가면 얘가 좀 괜찮지 않을까 자격을 맡으신 거 맞아요 맞아요 두 분 다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해되네 아 제가 너무 죄송스럽네요 그거 초반에 제가 너무, 너무 오해가지고 큰 오해를 냈네요 아 근데 사실 과거에 이렇게 큰 경험이 있으면 이제 다시 공부를 하겠다는 각오를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갑자기 스스로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는 그러게 사실 제가 그 미술을 할 수 있는 직업을 하려면 이제 보통 대학을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안 하면 제가 원하는 걸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건우야 봐봐 네가 지금 공부라는 마라톤에서는 그래 꼴찌에 가까워 인생이라는 마라톤은 그렇거든 방향만 맡겨버리면 꼴찌에 있던 사람이 사실은 1등이었던 걸 수도 있는 거야 맞아 네가 막 네가 막 엄청 가두지 않아도 자기 자신 내가 이 공부를 안 하면 내가 평생 좋아하는 그림 그릴 수도 있어가 아닐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아니 어떤 성공을 했었던 사람들을 보면 계속 성공만 했었던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실패라는 거를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이 워낙 큰일 나는 줄 아는 것 같아. 뭐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맞아. 한 걸음만 이렇게 딱 오면 25이나 30살만 되더라도 그때 생각에 씩 웃거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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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나 맞아. 힘들었었어. 베란다 기억나. 이럴 수도 있다라는 정말. 거야. 그러니까 좀 맞아. 너무 막 무조건 성적이 잘 나와야 되고 안 되면 재수해야 되고 삼수는 없고 막 그러니까 이런 공식 천박한 공식대로 좀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가르쳐줘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그러게요 맞아요 쎄하였네요 아 귀여워 피처스 레벨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그 문장 이해 능력 같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기본적인 문법 요소들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문제들을 네. 좀 넣었어요 종합적으로 다 이것저것 파악해보려고 수학은 고1 수준, 중3 수준, 중2 수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아, 중3까지 네. 자, 여기서 바로 채점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이거 좀 떨리네요, 저도 50점 응? 여기가 되네? 야, 나도 궁금해지네 표정이 생각보다 좋으세요 아, 요 뒤에서부터는 아예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구나 아까 내신 시험도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내신도 시간 모자라지 않았니? 라고 물어봤어요 시간이 네, 모자랄 것 같아요 문제 푸는 스타일이 아니 그럼 뭐 알아서 푼다는 건데 좀 40점 40점 오. 아니 뭐지? 그래도 신생아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영어 신생아? 두둥 기대되는 수학 아 1, 2, 5, 3, 5 3, 5, 2, 4 틀렸고 이것도 틀린 거지? 그러면 맞춘 게 17점 나왔어 17점 수학 17점 자 일단 이제 수학이 17점 나왔다고 했는데 네. 우리 승재 티처부터 분석을 좀 해주시죠 분석이요? 있어요? 아니, 너무 아니, 짧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도 네. 분석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럼요 네. 우리 집합 조금 풀었는데 네. 8번 보면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근각이소와의 관계인데 그러네요 네. 맞아. 이것도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라 그래서 또 기본적인 문제인데 여전히 손을 못 대고 있다는 것은 아예 고등학교 수학은 해본 적이 없는 걸로 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분석할 게 없는 그렇구나. 거예요 중학교 과정이 3분의 1 정도 되어 있고 3분의 2 3분의 2는 안 돼 있기 때문에 3분의 2 안 돼 있고 중학교 수학부터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 그 하게 되면 연락해요
하게 되면 그거는 연락처를 주시겠다는 이런 말 쉽게 안 합니다. 영어 한번 가볼까요? 영어는 현재 상태 일단 희망적인 부분은 제가 앞에서 이제 채점하면서 끄덕끄덕 했던 게 네. 맞춰야 될 문제들은 다 맞췄어요. 이거는 맞춰야 된다 하는 문제들을 맞췄어요. 어머나. 좋네.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너무 고지식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용과 안 맞는 거 고르는 거예요. 얘가 12번 문제를 풀 때 푸는 장면을 보면 일단 읽는 거죠. 일단 읽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용 일치하지 하는 거 안 하는 걸 찾는 건데 보통 선지를 먼저 읽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선지 순서랑 지문 순서가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선지 보고 난 다음에 지문을 반응이 훨씬 더 빨라. 예를 들면 지금 1번에 보면 덴마크 태생의 스웨덴 피겨스케이팅 선수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지문에서 딴 거 필요 없고 덴마크 스웨덴 피겨스케이팅 관련한 내용만 찾아보면 보면 돼. 그럼 첫 문장에 덴마크 비슷한 단어 있고 스웨덴 비슷한 단어 있고 피겨스케이터 맞잖아. 통과인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찾으면 1, 20초 만에 끝나는 문제거든. 근데 얘가 지금 이 문제를 거의 한 1분 30초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구나. 근데 제가 또 그 와중에 또 이제 신기했던 게 14번 네네. 문제를 얘가 맞췄어요. 네. 네? 네. 그걸 맞췄어. 다른 문제들을 봤을 때 얘가 맞췄을 것 같지 않은 난이도의 문제거든요. 14번 문제 어떻게 풀었어? 너 지금 한번 볼래? 그 무슨 학자 심리학 학자 이름 나오고 아래 뭐 아는 단어 몇 개 아는 단어가 멘탈, 크리에이트 그다음에 네 번째 줄이 imagine 이런 단어 아는 단어지? 그렇지.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조합을 해보니까 1번 선지 imagine 있네 이렇게 해서 정답 찾은 거지? 네. 아 imagine 때문에 그냥 한 거야? 그 내가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래서 묻고 싶은 거야. 원우야 그래서 1번 선지는 펄수는 무슨 뜻이야? 잘 몰랐어요. 그. 그래, 우리는 이런 걸 찍었다고 하는 거야. 알고픈 게 아닌 거야. 이미지니 컸네.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수학이랑 딱 비슷한 거예요. 모르는데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메타인지가 안 돼서일 가능성이 맞아. 되게 높아요. 어디까지를 모르는지를 정말로 모르는. 그럼 아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맞아. 근데 저는 오히려 점수 대에 비해서 희망이 없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이건 그냥 단순하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아우 너무 다행이다 그래도.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엄마가. 세상에. 제가 2023 4학년도 수능을 본 친구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11월 모의고사에 영어를 9점을 받았어요. 9점.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재수를 하면서 현장 수업을 들으러 왔는데 결국 끝은 1등급으로 끝났어요. 그런 9점이. 경우들도 있어요. 야, 9점이 1등급.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와, 영어는 맞아. 지금 절대평가 같은 시기에는. 기본기가 너무 좋은데 너무 공부를 안 했더라고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 그게 어려워. 모르는데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요즘 더 진짜로. 안녕하세요. 언니. 이야기를 좀 이것저것 좀 해봐야 되는데. 네. 네가 지난번에 그 중간고사 때 문제 풀었을 때 내가 생각할 때 건우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여기 문제 풀 때 시간이 모자랐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치 시간 많이 모자랐지. 왜 내가 너 네가 시간이 모자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했을까? 제 푸는 속도가 느려요? 푸는 속도가 많이 느려요. 왜 느릴까? 중심 내용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해석은 사실 어렴풋이 다 되거든요, 이게. 풀 때. 되는데 조합을 해서 딱 그 맞는 주제를 딱 찾아야 되는데. 오케이, 주제문을 어떻게 찾는지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게. 봐봐. 이렇게 한 단락짜리로 되어 있는 영어는 네. 글을 쓰는 패턴이 딱 크게 얘기하면 세 개밖에 없어. 첫 번째 패턴, 첫 번째 패턴 이렇게 얘기해볼게. 티처스는 좋은 TV 프로그램이다.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얘기했어. 출연하는 MC진들이 좋다. 사실상 같은 말 반복이죠. 네. 그 다음 제작진들, 작가님들도 다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야. 그렇지, 똑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상 첫 문장에서 나왔던 얘기를 끝까지 반복하는 질문. 네. 아니면 이제 두 번째는 이런 패턴이 있을 수 있어. 티처스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긴 하다. 그럼 확 바뀌었죠? 네. 첫 문장에서 했던 얘기를 뒤집어서 새로운 얘기를 해놓고 그 새로운 얘기를 끝까지 반복합니다. 네. 아니면 세 번째로 이렇게도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티처스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아,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티처스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왔지. 네. 이 글의 주제는 뭘 거니? 티처스 좋다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주제문을 찾는 방법이야. 이거부터 할 줄 알아야 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왔어. 아니 내가 많이는 안 할 거야. 4강에 딱 하나만 할 거야. 해석해봐. 건강검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은 여전히 불쾌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기록된 것이다. 기록된 게 아니지. 기록했던 것이다. 너 지금 마지막 문제 이해 안 가지? 네. 나는 어떻게 건우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을까? 그러니까요. 응. 너 여기에서 대시 가리키는 거 뭐야? 엔드 뒤에 있는 대시 가리키는 거. 우리말은 대명사를 잘 안 써.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이런 거 너무 그냥 그것 저것 하나의 단어처럼 인식을 해버려. 앞 문장이랑 연결이 안 돼버리는 거야. 대명사가 나오면 그게 뭘 가리키는지부터 포인트를 잡아야 돼. 이것만 잘 돼도 영어 등급이 한두 개는 그냥 올라와. 할 수 있다니까. 네, 지나가기 위한 방법들. 그것을 지나가기 위한 방법들. 야, 내가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 이런 거 대명사 나오면 제발 그것들 하지 말라고. 그게 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고. 뭐야, 다시 생각해. 빨리 생각해. 네. 보다. 여기 잘 보셔야 돼. 네. 자, 여기 대시 가리키는 거 뭐야? 중국이나 일본의 그 다른 인쇄본들. 종이 만드는 기술. 건우는? 너 네. 이제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대명사 물어보는 걸 몇 번 헷갈리는 거야. 이제 그만 헷갈려. 대명사가 물어보는 거 바로 나와야지. 너 이거 자꾸 안 나오는 건 읽으면서 너는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계속 멍 때려. 너 지금 멍 때리면 안 돼 이제. 네. 이거 종이 만드는 기술이다. 네, 종이. 오케이. 뭘 먼저 하지? 이것은 여전히 불쾌했다. The doctor left the instrument in place for a short time. 그 의사는 그 튜브를 제자리에 짧은 시간 동안 놔뒀다. 근데 이게 꽤 불쾌했대. 이 실험이 꽤 불쾌했대. 이게 디스가 가르키는 거. 이건 됐고. 한번 들어볼게. 해봐. 이건 여전히 불쾌했어. 끝나고 가만히 있던 거야. 의사가 그 튜브를 가만히 놔둔 거야. 많이 늘었다. 많이 늘었지. 대명사 2승. 그들이 두고 내면 스몰 박스. 다 됐다. 빨리 앉아. 긴급 확인입니다, 오늘은. 대명사만 보며 그것, 그들 그거를 좀 얼마나 잘했는지 좀 확인을 좀 하려고 바로 한번 가보자. This fundamental assumption 뭔지 찾아봐. 네. 여기 고난이지. 고난이 된 거 알고 있어. 이거 잘하면 나 진짜 좀 많이 감동할 것 같다. 여기 같아요. 이쪽 부분 해석하면은 저희가 이 데디아로 노력을 가정한다는 건데 그 데디아가 그 사람들이 그 결과의 수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잘하네. 생각보다 그래도 공부를 했다라는 거는 티가 나네. 대명사 찾는 거는 거의 완벽. 너네 학교 시험에도 이거 그대로 나오면 너 맞춰야 된다 이거. 네, 그럼요. 관계명사랑 동사 위주로 프린티드 동사니까 지우고 홀 서프라이즈 지우고 네가 선수 중 하나는 무조건 맞추고 싶다고 했잖아. 네. 근데 이게 맞추고 싶은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점수를 네가 그 60점을 받으려면 서술력을 맞춰야만 하거든. 네. 그럼 내가 이제 이런 데다가 빈칸을 뚫어놓으면 여기를 대들어가야 되겠다 써놓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학교 내신에서 변형해서 서술형 문제를 요구하는 방식이야.
브레이도 동사 과거죠. 서드스트 프린티드 샤크. 오케이, 이제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월 surprised was printed to rust인가? rusting인가? 아, to rusting. 힘들지. 가방 줘, 가방. 내가 오죽하면 영어 시험 네가 아는 것만 나와라, 막 아는 것만 나오게 해달라, 막 이런 기도까지 내가 하고, 내 공부할 때도 안 하고, 누나 공부할 때도 내가 안 했는데, 그래도 공부한 만큼은 본 것 같아? 잘 봤겠지? 아니, 주관식을 두 개였나? 앞에 긴 게 두 개 나왔는데. 두 개 다 못 썼어? 그렇지. 근데 단어가 다 바꿔서 나오더라고. 이게 그게 너무 걱정된다. 아, 진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우, 정말 어떡하냐. 걱정되고. 아,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아니, 끝이에요? 일단 뭐 저 과정 자체는 저희는 뭐 100점 만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게 100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원래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40점, 8점이었고요. 8점에서. 목표 점수는 60점이었어요. 60을 넘겼을지 못 넘겼을지. 자, 점수 보여주세요. 목표는 60, 예상은 58점. 오! 아, 68.3점! 오! 아, 68.3점! 성공! 와, 근데 진짜 많이 잘 났다. 진짜 대단하시다. 저도 진짜 잘 났다. 와, 진짜. 아니, 정말로. 아까 여기 평균이 얼마라고 했죠? 50점인가? 아, 뭐 그렇게. 평균을 훌쩍 넘어가지고. 잘했네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고, 큰 소식이 있어요. 점수도 올랐지만은, 네. 등수가 엄청 올랐어요. 어떻게 올랐는데? 어떻게 올랐는데? 1학년 1학기 기말 전교 174등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번 기말 시험에서 무려 전교 50등입니다. 아! 전교 50? 100등도 아니고 50등? 봤어? 여러분, 150등이어도 많이 올랐거든요.